그 다음에 내용을 어떤 걸 넣는 게 좋느냐. 각자의 인생이 어떻게 됐는지는 잘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내용을 넣으라고 정확하게 짚어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거는 1분이 지나고 났을 때, 아, 얘는 모네라는 키워드 하나가 남을 수 있는 키워드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1분이란 시간은 어떻게 보면 조금 긴 광고나 마찬가지거든요. 광고했을 때 좋은 광고는 카피가 기억이 나야 되죠. 1분이란 시간이 지났을 때 내가 어떤 것인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말을 했는지 하나만 기억날 수 있게 카피를 정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카피. 그리고 그 인생에 맞는, 그 카피에 맞는 스토리를 넣어주는 게 좋겠죠. 그럼 어떤 카피를 넣는 게 좋을까? 당연히 홈쇼핑의 쇼호스트와 연관된 카피를 넣는 게 좋겠죠. 뭐 1등을 달리는 여자라든지, 어떠한 하나의 이야기. 그래서 나는 일생에서 항상 1등만을 해왔다. 그리고 홈쇼핑에서도 어떠한 쇼호스트가 돼서 1등이 되겠다. 1등 쇼호스트가 돼서 1등 홈쇼핑을 만들겠다. 이런 형태로 문맥의 흐름을 가지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1분 동안에는 키워드를 주는 카피라이팅을 가지고 가는 게 좋아요. 이쯤에서 이제 물어보는 게, 그럼 키워드를 어떻게 잡아야 되죠? 이쯤 되면 다 떠먹여 달라는 건데. 내 인생의 키워드는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그러면 일단 과거를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았지? 한번 쪼개보는 거죠. 왜 우리 그 순위 월드컵 같은 거 하잖아. 누가 좋아, 누가 좋아, 누가 좋아, 누가 좋아, 누가 좋아, 누가 좋아 해서 한 명씩 한 명씩 지워서 뭘 하나를 남기는 것처럼 내 인생과 관련된 키워드를 쫙 뽑아보는 겁니다. 흔히들 경력이 좀 사회 경력이라든가 방송 경력이 없으신 분들은, 저는 인생에 키워드가 정말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에요. 따져보면 분명히 키워드가 있습니다. 쪼개보는 거죠, 인생을. 쭉 30년이면 30년, 20년이면 20년 쪼개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5년 단위로 나눠보는 거예요. 쪼개보는 거죠. 그래서 아, 한 살부터 5살까지는 어땠고, 5살부터 10살까지는 어땠고, 10살부터 초등학교 시절에는 어땠고,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어땠고, 대학교는 어땠고, 키워드가 있을 겁니다. 5년 단위가 돼도 되고, 1년 단위도 됩니다. 인생의 주기마다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에피소드, 아니면은 생각나는 키워드, 그때의 나를 상징할 수 있는 단어들을 뽑아보는 거죠. 쭉쭉쭉쭉쭉.